여기 근데 뭐 넣을 거야? 뭐를? 굴 아니면 아니 낙지? 여기다가 낙지? 우리는 한 번 낙지를 넣은 적이 없는데. 낙지 넣지. 나 먹으면 되게 없는데 김치에 낙지를 넣는다고? 그래, 아니 낙지 젓갈 넣잖아. 낙지? 낙지. 아니 그거 낙지 아닌가? 한시원 씨 동공 흔들리는데요 지금? 낙지 맞을 수도 있지. 근데 언니 근데 김치는 넣고 싶은 사람 마음이지. 아니 피자도 넣어도 되고 치킨도 넣어도 되고 넣고 싶은 거 다 넣어도 되고. 피자도 넣고 치킨도 넣고. 낙지. 아, 잠깐만 낙지 아닌가? 별거 다 넣어. 낙지도 넣고 굴도 넣고 다 따라서 뭐. 어, 굴. 생태 넣는 집도 있고 뭐 별거 다 생태도 넣고. 오징어들은 뭐. 넣더라고. 칼치 같은 거 넣으면 그거 맛있어요. 칼치. 칼치하고 저기. 아 저기. 저기 통차로 해가지고 그걸 양념해가지고 김치 양념에다 그걸 생선을 비벼가지고 팩팩이 녹으면 김치 담그는 얘기 나오니까 어머님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신기한 게 많이 들어가네요. 아 그리고 지금 다 각자 댁마다 김장 그 비법이 다 다르시잖아요. 네, 네. 그러니까 지금 막 오디오가지고 폭풍이야 폭풍이 많이 났어. 김치 직접 담가요? 아니요 저 김치 아니죠. 안 해봤어요. 그러니까 김치 직접 담가요? 저도 그 동그땡김처럼 먹는데 맛있어. 맛있어 거기 맛있대. 맛있으면 됐지 뭘. 보관만 잘하면 맛있어요. 시원하고 맛있어요. 그럼 됐죠. 우리 또 주부는 14년 차도 우리 한재영 씨 주부고단 야 우리보다 잘하지 그래도 그럼. 생활 그게 있는데 그럼 자, 잘하고 있잖아 장난 아니지 뭐야 왜 어떻게 어떻게 귀엽나 왜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손 조심해야 돼 아 나 너무 무서웠어 순간 썰려 난 건 같아 썰렸는데 어우 다행이네 다행이네